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실적주 하면은 뭐 많죠? IT, 스판덱스, 임플란트, 뭐 플랫폼 등등등.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는 전반 신엄바 이렇게 또 유동원 본부장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은 어떤 종목이 주목을 받을지 상승 예상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업황 빅사이클 기대 반도체주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제 3월의 말일인데요. 또 뭐 반도체주는 빼놓을 수 없겠군요. 어제도 뭐 그래도 어쨌든 지지력을 잘 보여주더라고요. 예, 일단은 예. 코스피가 이제 좀 상승을 좀 했는데 좀 간만에 좀 대형주의 어떤 상승세가 나오면서 지수가 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단 뭐 반도체 하면 이제 투톱이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좀 들 수 있는데 일단 좀 SK 하이닉스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계속 상향되는 어떤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올 들어 IT 기업들의 어떤 데이터 센터 어떤 좀 증설로 인해서 서버용 제품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이에 따라서 좀 관련된 DRAM 제품 가격이 좀 늘어나면서 좀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빅사이클에 먼저 좀 찾아온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관련돼서 컨센서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1분기에 한 1조 4천억 정도, 그다음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2조 6,5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도 거의 뭐 두 배 이상 늘어난 어떤 컨센서스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좀 D램에 좀 치우쳐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낸드 사업부를 좀 상당히 키우고 있고요. 그러한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인텔의 어떤 이제 낸드 사업부를 좀 인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인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약 한 10조 정도가 넘는 금액인데 최근에 이제 회사채를 좀 발행을 하면서 조달 자금을 좀 어느 정도 좀 마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실적 인텔 사업이 이제 올 연말부터 잡히게 되면 낸드 쪽의 어떤 사업부도 상당히 좀 매출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장 점유율 한 20% 정도로 올라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에 이어서 좀 2위로 오를 것으로 판단하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D램뿐만 아니라 뭐 연말에 갈수록 낸드 사업도 상당히 좀 탄탄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다만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좀 반도체 사업부가 살짝은 좀 부진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들고 있는데 일단 뭐 텍사스에 어느 정전 사태가 좀 상당히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8나노라든지 5나노 이제 파운드리의 수율이 좀 약간 잡히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위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불가하고 이제 반도체 사업부는 살짝 좀 삐끗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일단은 뭐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계속 들려오는 얘기가 이제 다시 한번 공장이 좀 재가동됐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분명히 2분기에는 반도체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좀 주목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1분기에 파운드리 쪽은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파운드리 시장의 어떤 지각 변화를 좀 한번 제대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사실 이제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 좀 올해 좀 상당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IT 수요가 상당히 좀 예상치 못하게 좀 급증을 했습니다. 뭐 자동차 판매량부터 시작해서 PC 어떤 수요가 늘어났는데 사실 이제 IT를 이제 생산하는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증설을 좀 약간 좀 망설였던 부분이 있죠. 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공급과 수요의 좀 불균형이 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연평균 매출액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성장률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좀 20% 이상 좀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제 공급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품이 좀 빨리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수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어쨌든 물량을 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좀 가격을 올려도 좀 그런 가격을 좀 올린 가격을 좀 용인하는 그런 좀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파운드리 웨이퍼 가격이 벌써 한 10에서 15% 정도 올랐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가격이 좀 전이가 되면서 일단 완제품에도 좀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TSMC라든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3나노 공정을 좀 개발하기 위해서 좀 상당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두 개 업체가 연관 파운드리 설비가 지금
10조 단위를 좀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이제는 두 회사가 거의 이제 넘어설 수 없는 벽을 이제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파운드리 시장을 봤을 때 이 삼성전자와 TSMC 어떤 독주는 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고요. 좀 갑과 을이 좀 바뀐 상황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파운드리에서 좀 어떤 입지가 좀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파운드리가 삼성전자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파운드리가 이제 각국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뭐 중국만 굴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다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게 좀 위기 측면이긴 한데 앞으로 호황이 예상되고 있고 1분기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반도체주 상승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 하락 예상되고 있는 업종은 어느 쪽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2차 전지 관련주 단기 악재 속의 주가 조정이라고 평가하셨는데요. 네, 배터리 주 악재가 많습니다. 폭스바겐발 이슈가 뭐 중심 이슈겠죠. 사실 이제 2차 전지는 좀 약간 애증의 좀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많이 물려 있는 좀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폭스바겐의 어떤 배터리 내재와 뭐 최근에는 뭐 현대자동차까지 좀 얘기가 좀 네. 나오면서 좀 이제 배터리 3사에 대한 좀 많이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을 좀 기점이 됐겠지만 좀 크게 세 가지 정도 좀 악재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어떤 그 판매량이 지난 4분기 대비 1분기가 조금은 급감한 어떤 그런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좀 수요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특히 2월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한 32만 대가 좀 넘는데요. 그다음에 전월 대비해서 한 43% 정도 좀 감소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악재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두 번째로 셀 3사 관련돼서 좀 악재가 있죠. 좀 소송이라든지 화재 같은 이슈들 약간 노이즈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주요 메탈 가격이라든지 뭐 해상 운임들의 어떤 이런 상승으로 인해서 좀 원가에 좀 부담이 되는 좀 악재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좀 악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뭐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시장의 성장성에는 뭐 전혀 훼손되는 부분은 아니고 단기적인 악재가 좀 악재라고 좀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 살짝 급감하긴 했지만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보급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2분기부터 좀 반등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소송이라든지 화재의 노이즈 관련된 부분은 좀 4월 중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탈이라든지 운임지수 관련된 부분의 어떤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급속도로 어떤 상승이보다는 이제 완만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악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큰 어떤 악재라기보다는 좀 살짝 노이즈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친환경을 좀 가고 있는 부분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어떤 전환의 어떤 사이클은 대세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방향성까지는 바꾸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좀 단기적인 노이즈로 인해서 좀 발생되는 주가의 조정은 오히려 좀 매수의 타이밍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분기부터는 분명히 반등에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SK그룹에서 SKC가 글로벌 1위의 동박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 또 계속해서 현재보다 뭐 5배가량 동박 생산을 늘릴 것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배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노력들 또 내부적으로 나옵니다. 악재는 뭐 또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핵심 공략 종목 알아볼 텐데 반도체 대형주일까요? 소부장 기업일까요? 일단 저는 오늘 대형주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뭐 앞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D램 관련돼서 상당히 지금 가장 온전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싶은데 일단 뭐 D램이 지금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어떤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서버용 D램에 관련된 부분이 수요가 좀 급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2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이제 북미 데이터 센터의 어떤 좀 증설이 좀 계속해서 신규 증가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을 하면서 지금 2분기부터 뭐 서버용 D램 가격이 다시 뭐 20% 또 상승할 것이란 또 예상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D램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지금 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동사에게는 큰 호재가 아닐까 좀 싶고요. 일단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지금 구축의 어떤 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스페인 등에 지금 계속해서 좀 증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상당히 좀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좀 나오는 게 비트코인 채굴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을 위해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매출에 대한 부분,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분기는 이미 이제 뭐, 1.4조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을 예상이 됐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10조 이상의 좀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좀 상당히 뭐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낸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상당히 좀 DRAM과 좀 불균형은 있겠지만 어떤 인텔과 관련돼서 분명히 좀 실적이 연말부터 잡힐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뭐 늦어도 3분기부터 4분기부터는 좀 어떤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실적에 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실 이제 IT 대형주가 상당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동사 같은 경우 13만 원대가 좀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현재 상황에서도 지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손절가는 제가 좀 타이트하게 12만 천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높게 18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14만 원이 2001년의 고점이었습니다. 20년 만에 고점 경신에 대한 저항이 있었지만 지지력 잘 보여주고 있네요. SK하이닉스였습니다. 오늘장 D램 가격 상승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빅사이클 진입, 여기에 파운드리 쪽의 공급자 우위 시장 환경에 따라서 반도체주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는 여러 단기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락 예상되고 있지만 이를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핵심 공략 종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되고 있고 D램 가격 상승과 인텔의 낸드 부문 인수 효과 기대되고 있는 SK하이닉스 확인해봤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의견 잘 활용해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